사람을 달라. 만약에 내가 안 준다면 이걸 여기다 보도 되겠느냐 이거 싶어요. 온몸을 난자당한 채 불타 숨진 한약상 부부 살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죄송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거된 막가파 일당에게는 그저 범죄가 멋있게만 보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증오했고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차피 눈하고 입하고 다 팔하고 다 묶었으니까 그냥 구덩이만 파갖고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묻었으면 묻으면 된다. 그래갖고 술집 여주인을 납치한 뒤에 생매장에서 살해한 막가파 조직원들에게 오늘 사형 등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오늘 실종됐던 남매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손이 묶인 채 성폭행당한 흔적 등 범행 수법이 지난 10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용의자 김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노인들과 20대 여성 등 19명을 연쇄 살해하고 암매장한 용의자 유영철이 검거됐습니다.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이 인면수심의 유 씨는 자신이 붙잡히지 않았다면 100명도 살해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연쇄살인 피해자 강호수는 한 달 동안 무려 5명을 살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자들을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고 그런 와중에 1차 범행을 한 다음부터는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밤 8시 16분쯤 GOP 소초로 가던 임병장이 총구를 앞으로 향한 채 누군가를 겨누고 사상자가 발생한 생활관 내부를 급히 요구합니다. 군당국은 이번 사건을 부대원들의 따돌림 등에 따른 임병장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